제가 오늘 막 이런 거 뭐 비슷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요. 여기다가 이제 잉크를 넣어서 제가 뭔가 좀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 이거 똑같은 EF 촉으로 샀어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요 580의 EF 촉하고 나 요거 AL의 EF 촉하고 약간 굵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궁금해요. 요 AL하고 ALR하고 이거 분명히 촉이 같은 촉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거 굵기 차이가 있나? 그러면 이 셋 중에 분명 어느 하나는 불량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나 그거 궁금해가지고 지금 찾아보려고요. 이거 카메라 켜놓고 여러분들이랑 이 중에 뭐가 불량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잉크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에메랄드 칩어색이 들어있거든요. 제이어빈사에. 근데 그래서 여기에도 에메랄드 칩어색을 넣을 건데 제가 고 잉크는 잉크를 다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만년필에 잉크를 다 넣고 나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잉크 넣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그러면 잉크를 넣고 올게요. 자, 안녕 여러분. 네,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넣어서 가지고 왔고요. 보세요, 저 손 오늘 또 지저분해졌습니다. 나는 이거를 한 번도 깨끗하게 넣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똥손인가 봐. 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 넣었고 잉크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이어빈사에서 나오는 에메랄드 칩어 요거를 넣었는데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잉크 넣기 전에 요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요게 한정판이라고 나름 요게 금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원래 요게 그 화려한 금펄을 자랑하는 그런 잉크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약간 EF촉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별로 금펄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요 금펄을 막 이렇게 얘를 막 이렇게 썩고 막 흔들고 그러면은 요게 가라앉던 금펄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잉크에 금펄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요 상태로 며칠 묵혀요. 금펄이 다 가라앉을 동안. 그런 다음에 흔들지 않고 그대로 요 잉크만 쏙 빨아 올라드리면 요 밑에 가라앉는 금펄은 따라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금펄이나 막 그런 막 은펄 막 이런 펄이 들어있는 잉크를 샀는데 내가 좀 얇은 잉크에 사용하고 싶다. 근데 펄이 들어가면 막힐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흔들지 않고 잉크만 이렇게 쏙 딸려 올려오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막 이거 보여드리고 막 이러다가 이거 흔들어가지고 막 금펄이 섞일까봐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아무튼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잉크만 들어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일단은 요거부터 써볼게요. 요거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시필은 하였지만 이거 봐, 이게 봐요 여러분. 이게 3D 다이아몬드 580의 AL 버전입니다. 나 이때만 해도 뭐 이런 걸 붙여 이름 기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EF인데도 지금까지 내가 겪어봤던 다이아몬드 트위스비의 EF보다 확실히 좀 굵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AL이 특별히 뭔가 더 굵은 것인가 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게 내가 580인데 이게 그냥 일반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봐요. 얘는 확실히 얇잖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비교돼요? 되게 얇죠? 이게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오페라, 그러니까 트위스비의 대부분의 EF 촉이 이 정도의 굵기를 자랑해요. 근데 나는 AL이 이렇게 굵게 나와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요 AL이 얘가 좀 잉크 흐름이 유독 좋게 나왔나, 그러니까 좀 얘가 좀 불량인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AL의 R 버전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 이게 AL이 좀 두껍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얘가 불량인 건지 여러분 두고두고. 아 여러분 이거 봐요. 얘도 두껍게 나오는데요. 잉크 흐름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아 580에 AL에 얘는 또 R 버전 그리고 EF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얘가 불량이 아니었는데요? 그쵸? 얘 못지않게 얘도 EF촉인데 되게 굵구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AL 버전들의 미디 일반적인 트위스비의 닙보다 조금 더 굵게 나온다고 굵게 생산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내게 불량이 아니었어. 뭔가 즐거운 사실을 아네요. 이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AL의 EF에다가 요 에메랄드 치버를 금펄이 있는 상태로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EF촉이라 그러면 얇은데 요 EF촉은 좀 두꺼워서 그런 건지 금펄이 있는 상태로 이 에메랄드 치버를 넣어도 전혀 막히거나 하는 거 없이 나 그거를 다 쓸 때까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잘 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청소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펄이 없는 상태에서 넣어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금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적태만 뜰 정도로 이렇게 세척까지 이 아이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운이 좋게 내가 약간 굵은 EF촉이 걸려서 이 에메랄드 치버처럼 금펄이 있거나 은펄이 있거나 이런 만년필을 좀 잘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특별히 좀 운이 좋게 내가 굵은 게 걸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AL 버전이 조금 더 굵게 생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AL 버전이나 이 AL의 R 버전이나 좀 내가 평소에 너무 이렇게 굵은 만년필 쓰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펄이 들어있는 그런 화려한 잉크를 써보고 싶다 근데 막힐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장만해서 요거 이렇게 얇은 촉 장만을 하셔서 금펄이나 은펄이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거 안 막혔어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요거 뭐랄까 요거에 제가 빨간색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그 적철광을 넣어서 썼는데도 그 아이를 다 적철광을 한번 다 쓸 때까지 막히지 않았어요. 청소가 지금 잘 되었고 다른 잉크 넣어서 써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네요. 금펄이나 그러니까 펄에 강한 펜촉이다. 펄에 잘 막히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촉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더 굵은 입이었다 뭐 이렇게 되고. 아 나 그리고 이거 하나 불편한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됐어요. 나 이거 아까 잉크 넣을 때 있잖아요. 잉크를 그래도 좀 제대로 이쁘게 담글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요 병에 넣거든요. 요 트위스비 할 때. 근데
얘는 매끈매끈 해가지고 잉크를 저희 물수건 같은 걸로 금방 이렇게 잘 닦아낼 수 있었는데 얘는 이게 R 처리가 되어 있잖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잉크가 다 껴가지고 잉크 닦아내기가 좀 애먹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잠깐 써봤을 때 그립감은요, 여러분. 확실히 마찰력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글씨가 이렇게 뭐 펜이 미끄러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좀 없네요.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립감 부분에서. 아, 근데 나는 요거보다 매끈한 게 좋아. 조금 더.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저는 제 손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요 AL도 그렇고 AL의 R 버전도 그렇고요, 여러분. 좀 그냥 뭐 이런 트위즈비의 뭐 이게 전체적인 특징인 요런 투명한 뭐 캡 요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불투명한 캡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AL이나 AR 이런 식으로 예, 색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580을 가지고 좀 색깔 놀이를 많이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게 좀 다양한 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핑크라던가 퍼플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요런 색깔 놀이 참 좋아하거든요. 뭐,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AL보다는 그래도 AL의 R의 디자인이 요 그립부 빼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이쁜 것 같아요. 내 눈에.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 버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다이아몬드 뭐 금속색으로 이렇게 그 그레이색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세 개의 버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 놀이가. 네, 요 아이는 그 세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요 프러시안 블루색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뻐 보이고 제일 먼저 품절이 됐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라색도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보라색을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 그래서 이게 다시 재입고가 될 수도 있겠죠? 혹시나 재입고가 되면 여러분들이 낼름 사고 싶으면 빨리 서두르셔서 구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진짜 금방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 로즈골드보다 더 빨리 품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나는 이 그래도 캡과 요 끝 부분은 이렇게 불투명한 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아두고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수다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만년필을 가지고 수다를 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가지고 그나마 이게 말이 늘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